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한테 이제 질문 왔던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생방송처럼 거의 편집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질문하신 분은 이제 대학생입니다. 사실 요것만 딱 봤을 때 이제 프리랜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경력자인가? 라고 이렇게 봤는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분이 앞으로 갈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앞까지 좀 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요즘 시장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 이제 CTF 당연히 해킹 대회나 이제 뭐 이게 챌린지 대회 같은 경우는 관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수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력서에 굉장히 큰 차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해킹 쪽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취약점 분석 쪽 파트로 뽑을 때 이제 그 CTF 해킹 대회나 그런 수상 이력들이 굉장히 큰좀 우대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게 이제 CTF 같은 경우나 그런데도 이제 수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많이 없죠. 이렇게 손꼽아서 이제 1등에서 보통 이제 뭐한 3등 정도 아니면 이제 뭐 장려상까지 하면은 뭐한 다섯 팀 정도 내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하다가 이제 그냥 본선 진출 정도 이렇게 이력서에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간에 또한 1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수상을 못하면은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CTF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수상이 당연히 하나의 이제 목표가 돼서 끝까지 하시면은 좋겠지만은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중간에 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수상을 못하도 하더라도 이 CTF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자기가 요 대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공부들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팀원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생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CTF 수상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뭐 직원들하고 잠깐 가가지고 이제 조금 뭐 꼽사리로 이렇게 했긴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CTF 이제 본선까지 갔다가 근접했죠. 예, 수상에 근접했습니다. 8개 팀 중에서 8등을 했는데 본선 8등까지 예, 본선 8등을 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본선 진출을 할 시점부터가 벌써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가다 보니까 야, 이제 밤새는 것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직원들이 몇 번씩 이제 챌린지 데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이 40대 중반에 갔다가 먼저 골로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냥 이게 팀원들이 이렇게 수상을 하면은 축하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땄는가? 예, 물어보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제 CTF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높은 수준들을 이제 지식들을 요구를 하죠. 예,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이게 팀원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본선 한참 이제 준비를 할 때도 네가 어떤 파트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C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이제 웹패킹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해킹이나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IoT 해킹이나 뭐 자동차 해킹 그 세미나에 걸맞게, 이제 보안 세미나가 이제 뭐 자동차 해킹이나 AI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쳤다. 그러면은 거기에 옆에 이제 CTF 같은 경우도 거기에 주제에 맞게 운영진들이 문제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렌디한 것들을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많이 했냐. 그리고 팀을 이제 꾸릴 때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보이면 수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포렌직이면 포렌직, 그 다음에 이제 퍼너블이면 퍼너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시스템 해킹이면은 관련된 것들, IoT 해킹이면 IoT 해킹.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그쪽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들, 친구들을 우선은 꾸리고 더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장이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이제 뭐한 근접해야든지 아니면 이제 수상을 한번 한 3등 정도 하면은 다음 대회 때는 내가 꼭 1등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이제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런 지식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높은 수준의 지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TF 할때 저도 그랬지만은 우선은 기존에 어떤 CTF 문제들이 나왔는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문제를 내는 주간이 있으면은 그 해킹 대회를 만든 사람들이 보통 한 2, 3년 정도는 또 이렇게 꾸준히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런 문제들을 냈던 운영사였다.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는 또 이렇게 지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회 누가 이제 요것을 문제를 냈는가, 요것을 먼저 알아내면 되게 좋고, 또 운영사가 어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면은 좀 힌트를 얻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구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뭐 CTF, 저 같은 경우도 뭐 CTF 2023년도 아니면 2022년도 뭐 기터브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챌린지 했던 뭐 아니면 이제 라이트업이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더더그 스태프 방향들을 좀 찾기가 괜찮겠죠. 예, 괜찮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처음부터 어떤 뭐 웹패킹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바일 킹이든 IoT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잘 해가지고 자기가 뭐 홀로 아니면 거의 혼자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손꼽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몇분 있었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있고요. 당연히 있는데 굉장히 손꼽힐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분배를 해서 방향을 좀잘 잡으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CTF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CTF 같은 경우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C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방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들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전 같은 경우나 발전소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고 실무자들이 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축을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제 그 지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 이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도 같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서 참여했던 분이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팀원들이 이번 연도에는 뭐 3위를 했다, 어떤 이제 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뭐 은근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은근히 기분이 좋고 저도 이제 조언을 조금 해주는데, 정말로 그렇게 한 2, 3년 동안에 조직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꾸려나가지고 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오셔더라도 이렇게 팀원들끼리 또 같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인터넷 진흥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갑자기 포렌식 쪽이면은 뭐 저기 프레임비트 같은 경우나 그런 데가 되게 유명하고, 아무튼 유명한 회사들이 강의하는 거 있고 티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곳에 배우러 가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들이 이제 CTF에서 라이트업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어떤 문제들이 나왔구나 스스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만든 보안 프로젝트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 그대로 입문자분들부터 이제 실무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올려드려도 그 이상까지 올리는 것은 각각 다르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시야도 다르고 이제 수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강의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들이 많이 걸리겠고요. 저희가 뭐 강사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 좀 하나씩 하나씩 방향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무기들, 자기가 IoT라고 하면 IoT에게서는 정말로 자기가 CTF에서 요만큼 같은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스스로 찾으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보안 트렌드 요즘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강의, 외부 강의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잘못 올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부 강의가 없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은 많이 올리게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트위터에 그 예전에는 이제 예전 트위터죠. 지금은 이제 X죠. X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랑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이죠. 저번 달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봤어요. 뭐더 좋은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좀더더긴 글이나 영상들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있고 합니다. 이 아티클 해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뭐 마케팅 관점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화면을 보시더라도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트렌디한 것들을
IT 보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팔로잉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주식과 관련된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았던 분은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것들, 오늘도 이제 DJI 우리가 IoT와 관련된 드론, 이게 리버싱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크리미널 IP나 올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AWS 보안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인기 기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뭐를 많이 보고 있는가, 뭐 다크웹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노트를 통해 가지고 원랜섬웨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공유를 다 해줬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챌린지와 관련된 이런 뉴스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쭉 저한테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좀더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좋다,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영상을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가 정말로 내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 아니면은 저는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들은 거의 다 찾으려고 해요. 예,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랜섬웨어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한번 검사를 한 거죠. 뭐 태그를 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뉴스들, 정보들이 있는데, 그냥 랜섬웨어라고 아무튼 검사를 하시고 난 뒤에 인기를 봐요. 최신 것들은 좀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인기 정보들만 보더라도 요 중에 나왔던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최근에 이제 뭐한달 아니면 두달 내에 발생했던 것들은 이제 별도의 이제 PPT로 이제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교육 자료로, 예, 최신 이제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교육 자료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트위터를 정말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시라. 예, 트위터가, 우리도 이제 트위터가 좀 익숙하잖아요. X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트위터에 좀 많이 익숙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국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위터도 괜찮지만은 사실 이제 카카오톡에 그 뉴스에다가 알람을 해놓으면은 매일매일 이제 9시에 저는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킹 뉴스, 뭐 개인정보 노출된 것들 혹시나 있는가?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제 업무가 자체가 이제 저희 회사를 더 알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강의들을 만드는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업무인 것이, 어떻게 업무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더 하려고 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노션에다가 별도로 또 정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거를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것들은 아니고, 보통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제가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 3년째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초기 처음에 딱 올렸을 때가 2008년도인가 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넘었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TF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겠지만은 3번하고 4번에서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들을 가질 때는 정말로 그런 꾸준함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함들에 의해서 이제 프리랜서 시장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예전에 한번 프리랜서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올린 적은 있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뭐를 더 선호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지금 이제 뭐 장단점이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저도 한 11년, 11년 정도 다녔죠. 딱 10년 원래 마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11년 차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잠깐 더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수입이 된 거죠.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입을 되고, 물론 이제 부가적인 것들은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연봉 플러스 부가적인 것들을 벌려면은 이제 회사에 어느 정도의 동의가 이제 필요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서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른 걸로
이제 돈을 벌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명시를 하죠. 사실 그게 이제 내부 규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법적인 것보다 더 앞선 것이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이나 그런 데 가보시더라도 굉장히 강해요. 금융권은 훨씬 더 이제 셉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책 쓰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제한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휴일날에 뭐 세미나를 좀 일부 가든지 뭐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융권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책 쓰는 거 자체는 거의 제한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책쓸 때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이제 이렇게 공유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할수 있는 걸로 아무튼 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주식이나 그런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말이고, 투자는 뭐 누가 건들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닌데, 이제 금융권은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도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벌수 있는 부분들은 연봉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조금 수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웬만큼은 이제 다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행정적인 부분들은 다 해줍니다. 이게 뭐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은 좀 신경 쓸 거예요. 연말정산은 이제 세금보다는 이제 그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주면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4대 보험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장비, 일부 장비들도 이제 지원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뭐 사무실 공간들이죠. 그래서 사무실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지원들을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쓸 것이 없죠. 그래서 사실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요쪽 안에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가 일부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간식도 안 주는데 점심 식사도 뭐 따로 안 주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쓸 것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회사를 나오면은 퇴직금을 받고, 아니면 퇴직연금을 아무튼 처리를 하고 나오면은 이제 끝납니다. 회사 생활이 끝나는데, 이제부터 이제 프리랜서로 가게 되면 요것들이 다 자기 부담이 되는 거죠. 요것들이 다 자기 부담이 돼서, 사실 연봉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회사에서 연봉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요 정도를 더 버셔야만이 저희가 회사 생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이제 되는 것이죠. 요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뭐 회사 생활 직장 하다가 이 복지라는 것이 너무나 커.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클 때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낳았을 때 그런 아이들 교육부 지원도 해주는 데가 있고, 금융권은 되게 그런 것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아무튼 지원비들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근데 이런 지원비들을 받는 것이 상당히 커. 정말로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인센티브도 상당히 큰 편이다. 뭐 삼성전자나 그런 데는 인센티브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증권회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데, 나중에 이제 이 회사를 나왔을 때 얘만 생각하면, 이게 프리랜서를 했을 때그 프리랜서에서 버는 그 받는 돈, 고객에 대한 돈에 대해서 이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직장생활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거는 우리가 받았던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에 플러스 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1.5배 이상? 이 정도? 물론 이제 2배 이상 벌면은 괜찮은데, 사실 1.5배 정도 이상 정도가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복지가 많다 그러면 2배 이상은 벌어줘야만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다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게 거의 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들이 스케줄이 어느 정도 잡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장에 한달 동안은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한달 동안 집중하는 동안에 만약 그것이 너무나 바빠져가지고 다른 영업이나 아니면 좀 아무튼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현재는 굉장히 이제 고객이 나를 좋게 봤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돌아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 고객사하고는 이제 또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이제 일이 없는 날들이 이제 많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리랜서 처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예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월급으로 받았더니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프리랜서로 한번 해보니까 동일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현재는 당장 좋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뭔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걸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곱하기 한 3년 정도 했을 때, 아, 정말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고객사들하고 기존 고객들도 다 유지를 하고 지속이 되어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보통 이제 대기업 여러분들이 탑10에 알고 있는 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좀 많이 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죠. 복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꼭 딱히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바로 이제 프리랜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지만 않습니다. 막상 해면은 이게 프리랜서가 이제 돈이 더 많이 이게 사범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더 많이 버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는 뭐 10시간이 합시다. 뭐 8시간 플러스 알파 뭐 점심시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출퇴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회사 생활을 10시간 정도 한다고 했을 때요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것보다 한두배 정도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업 초기 할때 정말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너무 고민이 많고 당장 이제 하루에 매출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6시간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능력치만큼 돈을 벌 수가 있다.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자기 능력치가 어떻게 측정하냐 그렇게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범위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이제 모이에킹만 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치매 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할 수가 있어. 강의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가 더벌수 있는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을 좀 해가지고 부가적인 수입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마련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속적으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뭐 직장인들보다 뭐 대여섯 배더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걸 더 키우면은 도저히 자기가 이거 벌수 있는 것들이 너무 오버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써서 이제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환들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 뭔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보면은 아주 많지는 않은 생각하고 똑같죠. 자영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폐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프리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하다가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더욱더 그래요. 그렇게 결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이 뭐 이렇게 좀 큰다. 뭐 중학생 되고 뭐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생각 이상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것을 이제 뭐 나중에 또 사업적인 부분들은 제가 또 하나의 파트로 해가지고 더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요거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으면은 남겨주시기 바래요.